이것은 신라제 마지막 56대, 그러니까 경순왕의 능입니다. 신라의 왕릉으로는 유일하게 경주가 아닌 경기도에 있는 셈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도처에서 군웅이 활과하고, 그러니까 군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또 강토는 날로 줄어들고, 도둑은 들끓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고려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경순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935년에 화백회의, 아주 군신회의를 열어서 신라의 오랜 사직을 고려에 넘겨주게 됩니다. 어찌되건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고 43년을 더 사시다. 고려 5대 경정 3년, 서기 978년 4월 4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전해들은 신라의 유민들은 장사진을 이루어서 경순왕을 경주로 모셔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장지로 잡고 침구와 식량을 등에 짊어지고 경순왕의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서자 마치 송도가 텅빌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긴급히 군신회의를 열고 그 결과 왕구 부고 백리회, 즉 왕의 시신은 백리 밖을 못 나간다. 참으로 절묘한 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우를 보장받는 대가로 운구의 임진강 도하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경순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신도비의 성격을 띤 비석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비문은 뭐 심하게 훼손이 돼서 판독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마모된 정도로 봐서 약한 1000년쯤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성암인데, 그래서 약 1000년 전에 멀리서 이곳까지 돌을 운반해다가 이만한 비석을 사용할 만한 인물은, 그러니까 당시 이 지역에서는 경순왕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모셨던 겁니다. 그 신라 경순왕의 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비석 안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자국인지 좀알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 전쟁 때 총탄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전차를 앞세운 그 북한군이 그 길목을 잡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군 적군 2만 명이나 전사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큰 접전지역, 격전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총탄 자국이에요, 그 당시.